이곳은 가히 돌의 나라입니다. 바다에 돌을 쌓아 만든 섬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돌산을 일구고 삶을 뿌리내린 강인한 사람들이 있는 곳. 발칸의 보석 같은 나라 몬테네그로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모색하는 발칸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공존의 희망을 찾아가는 발칸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키고 싶었던 발칸의 장엄한 대자연을 만나봅니다. 인천을 출발해 동유럽 발칸반도까지 18시간. 카타르를 경유해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도착했습니다. 옛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엔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 사이에 최근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발칸반도의 새 희망을 찾아서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로 향합니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는 하얀 도시라는 뜻입니다. 머나먼 옛날 로마인들이 흰색 돌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기원전 4세기에 형성된 이 도시는 지금까지 40번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습니다. 고단했던 베오그라드 역사의 중심에 칼레 메그단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를 찾아가는 길. 길가에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재미있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실제로 유통되었던 지폐라는데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000억, 5000억 디나르. 이걸로 아마 저 감자도 못 사 먹었을 거예요. 예, 90 경제 제재 들어왔을 때 감자 하나 사 먹으려면 007 가방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몇 가방씩 갖고 와서 갖다 주면 빵 하나 주고. 뭐. 칼레 메그단은 전쟁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요새는 이중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번째 성곽을 지나면 성문 앞에 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탱크 귀엽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티토군이, 그러니까 파르티잔 군들이요. 그 파르티잔이 이제 깃발이라는 뜻인데 깃발 부대가 그 산 속에서 게릴라전을 했을 때 그 산 속에서 쓰던 그런 전차라고 합니다. 세르비아는 1,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요새는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개방돼 있는데요. 이쪽이 두나브강, 도나우강이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사바강입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만나서 거대하게 흐르는 강줄기인데 참 마음이 빵 트이죠. 제가 세르비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세르비아를 가로지르는 사바강과 유럽의 젖줄 다뉴브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베오그라드. 두 강이 합류하며 만들어낸 비옥한 평야지대는 베오그라드 사람들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칼레 메그단은
6세기 동로마 시대의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데요. 그런데 1500년이 넘은 문화재를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가 재밌습니다. 성벽에 걸터앉아 있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벽을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You enjoying? You can you use this to those things and then? Yeah, I mean it's a nice day to be outside. It's very good idea. I think so. Yeah, well, most of us are just recreation here. Mm-hmm. Fairly popular place. It's a nice park, especially now that it's been. Yes. It used to be a bit worse, but in the couple of I don't know like last 10-ish years. Used for cultural events. Yeah, there are cultures. Couple places here where the concerts are. Yeah, concert. Yeah. During the summertime, this to be a nice festival on the other side. But okay, so, good luck, guy.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you're welcome. Yeah, yeah.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망루로 향했습니다. 평야로 이루어진 베오그라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르느라 숨이 조금 차지만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지금은 세르비아 땅이지만 로마,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트리아 등 전쟁의 승패에 따라 성의 주인이 달라져 왔습니다.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게 이쪽 두 개의 강이 흐르고 뒤쪽에는 또 이렇게 좋은 땅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왕이었었어도 아마 여기다 도시를 세웠을 것 같아요. 옛 유고슬라비아 시절 베오그라드는 발칸반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코소보 전쟁 당시 나토군으로부터 폭격당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세르비아는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과 전쟁을 벌이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만큼 베오그라드는 도시 전체가 역사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이 동상은 크네즈 미하일로 오브레노비치 왕인데요.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에서 세르비아를 해방시킨 인물입니다. 이 동상 맞은편에 제가 무대에 올랐던 베오그라드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미하일로 왕은 독립한 직후 이곳에 극장을 짓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 여기가 터키 그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교수대 자리였대요. 저 극장 자리가 교수대 자리인데 그 교수대 자리에서 그러니까 터키로부터 해방을 한 후에 저기다가 그 저 위에서 많이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하려고 저기에다가 그 웃음과 또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 극장을 저기에 딱 이렇게 떡하니 세웠다는데 아 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노래 열심히 했겠구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혼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죠. 저는 2006년부터 이곳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국 활동을 위해 잠시 세르비아를 떠나 있어 10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마침 드라마가 공연 중이네요. 세르비아 사람들은 공연 예술을 좋아해서 국립극장 객석이 늘 만원입니다. 극장한 카페테리아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블로. 와, 스벤호보다? 얘들은 야이 드라그스 수사리. 아! 브라버니체. 아, 브라버니체. 이 같이 과 트레스 벨 같이 가오. 일 카르멘 일리 네카 두가. 같이. 다.
previously. For you, rakia. Ah, you found a special. Vine. You know, this is the best one. Grappa italiana. 이반은 세르비아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Then tuba concerto. Then all works for us. 저와 함께 카르멘을 공연한 알렉산드라입니다. So long time. 알렉산드라와 그녀의 남편 미샤는 저를 이곳에 처음 소개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으니 가볼 곳이 있는데요. 이정표 꼭대기에 달이 표시되어 있는 곳. 이정표도 낭만적인 스카달리아입니다. 스카달리아는 예술가와 집시의 거리로 세르비아의 몽마르트라고 불립니다. 밤이 되면 카페 곳곳에서 무명 연주자들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저도 친구들과 이곳에서 자주 어울리곤 했습니다. 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던 세르비아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마을 마을마다 동네 동네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같이 즐기고 놀고. 예. 상당수 연주자들이 밴드의 이름으로 발매한 음반이 있을 정도로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저도 한 곡 거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일입니다. Very good in pronunciation, melody, and heart. And heart also. Heart is very similar. I was surprised last year when you sing my piece in Savat Center, like Serbian combat. Yeah, passion, passion. With patience. Yeah. 파시오. 파시오. 아, 아까 울컥했어요. 어쩌면 이게 또 마지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동양에서 온 젊은 성악가에게 오페라 무대의 주역을 맡길 만큼 개방적인 나라. 제가 만난 세르비아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공존의 희망을 찾아가는 길. 베오그라드를 떠나 보이보디나 주의 노비사드로 향합니다. 베오그라드에서 다뉴브강 상류를 따라 올라가면 노비사드가 있습니다. 자유광장으로 가는 길. 아, 좋다. 다들 이렇게 나와 있네. 노천 카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유로운데요. 여기에 흥미로운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울리자 예브레스카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비우고 싶은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강대국이 되거나 강해져도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광풍은 노비사디에까지 불어닥쳤고 수많은 유대인과 세르비아인들이 그 가운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인 거리에 세워진 유대교 회당이 가슴 아픈 역사를 위로하는 듯 하는데요. 세르비아는 독실한 정교도의 나라이지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합니다. 길 건너편에 이제 아까 봤던 그 주디시 그 회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길 건너편 이쪽에는 개신교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좌쪽 길 건너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토독스 세르비아 오르토독스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화. 종교는 다양해도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가 다양하듯 노비사드에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갑니다. 제가 노비사드에 방문할 때 자주 들르곤 했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아, 뭐다 비디. 이게 이제 이게 무예요. 무인데 예, 이걸로 먹으면은 이걸로 이제 물김치 같은 거 담가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빨갛죠? 생긴 것보다 맛있습니다. 여기서 산 재료로 한국 요리도 자주 만들었었는데요. 여기 고춧가루 있죠? 고춧가루. 이게 매워요.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제가 김치도 한번 담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채소를 소금과 식초에 절여 먹는 피클도 종류별로 아주 많습니다.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만든 끼셀리 쿠프스도 보이네요. 이게 양배추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김장김치. 우리나라 백김치와 맛이 아주 비슷합니다. 세르비아 류디 예뎀 부노 부노 스베다나 나 스베다나. 이 시장의 백미는 사람들입니다. 이라 아시안 사람 아시안 사람인데 되게 다르게 생겼죠. 완전 다르게 생겼죠.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 믿음 나왔습니다. 오, 솔레미. 8, 9. The Magyar, yeah. Slovak, on the Albanian, Muslim, on the Serbian, Croat, Bulgarian, Russian, Iran, China, in the China. Okay. My friend, my brother. Okay. See you again. See you again.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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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r nationality? I'm Hungarian. Yeah, you look like that. My father worked here around 10 years. 10 years? Yeah. And how long your family living here? Entire life. My entire life. 200, 300 years. Yeah, something yeah. Something like that.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도 민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슬로바치카 음식이래요. 이게 렌이죠, 렌. 르또다. 매운무 렌과 식초를 섞어 만든 양념입니다. Možete naći sa favom da se meša. Ali pošto mi jesmo Slovaci, ali smo u Srbiji, tako da pravimo kako na srpski način. Znači ima samo soli. 쿨레는 다진 고기에 마늘과 매운 고추 등을 넣어 숙성시킨 소시지 일종인데요. 여기 슬로바키아 쿨레니 저기 되게 유명하대요.
이 플랜이라는 게 이태리에도 없고 서유럽에는 없어요. 동유럽에만 있는 거고. 노비사드의 재래시장은 그대로 작은 동유럽입니다. 예, 근데 이게 슬로바키아 게 그렇게 유명하다네요. This is a bit warm. Yeah, it's not warm. Yeah, yeah, yeah. Pa to je bilo davno, još pre 260 godina. Recimo, tamo u Slovačkoj nije se moglo, nije bilo uslova za život neki, onda su ovi očevi krenuli ovamo. I tu ovo sve, u Panonskoj nizi je bilo šuma. To su oni krčili tu i onda pravili kuće i zemlju, obrađivali i tako. Pozitivno.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이민자들. 그들에게 노비사드는 기회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And we need 50 kilometers to come here to Novi Sad. Yeah,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Yeah. Vala, lepo. Vala, vala. Ciao, ciao. Vidimo se. Au ljuto. Yeah. 이번에는 세르비아를 벗어나서 세르비아를 만날 수 있는 곳.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비셰그라드로 향합니다. 비셰그라드는 세르비아 접경지대에 있는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마호메드 바샤 소콜루비치라는 그 옛날 터키의 그 총리가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이력이 있는데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세르비아 사람이었대요. 오스만 투르크에서 세르비아의 장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본국으로 이송을 해서 엘리트 교육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네랄로 만들어 장군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도 그 소콜로비치도 그러한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세르비아인들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을까 하다가 다리가 없었대요. 근데 이 다리를 노무로 해갖고 사람들이 손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소콜로비치 그 총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400년 전 두 마을을 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는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충돌이 있을 때마다 비극적 참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갈등이 심각했는데요. 원래는 이 세르비아에서부터 이 모든 땅이 다 옛날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크네즈 밀로시라는 왕이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이쪽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이 강을 가운데다 두고. 유고슬라비아는 남쪽의 슬라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두 나라 모두 슬라브계의 같은 민족인데요. 다리 위에서 벌어진 죽음은 그래서 더 비극적입니다. 이 역사를 소설로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이브 안드리치가 어렸을 적에 보냈던 그런 집이랍니다. 근데 문이 닫히는 것 같은데. 소설 드리나강의 다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브 안드리치입니다. 이브 안드리치는 보스니아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는 크로아티아 출신이었고 작품 활동은 세르비아에서 했던 그 자신이 발칸의 역사였던 사람입니다. 고스포디네. 아이고, 아무도 살지 않아요. 오브데 이브 안드리치. 아, 쿠치 다? 아, 집이 대비 오브데. 아. 프랑코 씨도 보스니아에 사는 세르비아인이라고 합니다. 밀라의 사실 другачие уреджена держава. Била Југославија. После Тита Југославија се распала. Нема више Југославије. Настале су национални држави. Србија, Словенија, Хрватска, Црна Гора, Македонија и Босна и Херцеговина, puno male države. Male rasipkane. Mala brojča. Vala lepo. 이야기가 길어지니 집으로 초대를 하네요. 야 먹어다 빼봐 얘나. 집에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보스니아에서도 세르비아 신문을 보는 뼛속 깊은 세르비아인입니다. Stela sam da vas snimim, ova višnja iz svetala, pa da vas uhvati sa tim cvetom. Možda vidim, da? Može. Terasero 나갔는데요. 와우, fantastico! Ovaj Ivo Andrići kuć? Jeste. I ovaj most. Most. Jeste. I Drina? Dobro, dobro. Svaka čast. Dobro. Tu. Sunce, mesec. Sunce, mesec. Znači šta je sunce? Au, giga makiđu. 아름다운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지금의 평화를 얻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전쟁 때 부셔지지 않고 그냥 여태까지 살아남은 거겠죠, 명당 자리라. 베스마. 네, 베스마. 자연. 비오 je rat, onda 41. 45. taj rat, kad je moj otac poginuo 46. godine. Dedovi su po majčinoj strani, dedovi su živjeli ovde. A očevoj strani u Srbiji su živjeli. Otac je iz Srbije. 제 노래로 작은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Amo daleko, daleko. 이 노래는 세르비아의 한이 담긴, 말하자면 우리의 아리랑 같은 노래입니다. Operski glas. Super. Nema na čemu. A, tri puta. Aha, tri puta. Dva, tri. Ovo je Srbija. Franko Ši Bubu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크로아티아입니다.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한반도 면적의 4분의 1 정도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 하지만 아주 특별한 절경들을 숨겨둔 나라인데요. 이야. 크로아티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자연유산. 플리티비체 호수 국립공원입니다. 16개의 호수와 90개가 넘는 폭포가 계단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호수공원의 전체 규모가 서울시의 절반 크기에 달할 정도로 광대합니다. 호수를 둘러싼 숲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희귀 동식물들의 안식처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아바타 영화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됐기도 했던 그런 아름다운 공원인데 정말 그 얘기처럼 너무나 아름답고요. 막 살아서 폭포가 막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예. 20km에 달하는 탐방로를 조성해 놓았는데요. 입구에서 출발하면 먼저 호수에 도착합니다. 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한동안 멍하니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물고기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고 지금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들 이렇게 가족 이렇게 떼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물속에 다 보이니까. 호수는 탄산염 등 물의 성분 때문에 에메랄드 빛을 띠는데 빛의 각도와 수량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플리트 비체는 석회암산인
니네랄 알프스 산맥의 일부인데 석회 성분이 침전하면서 자연스레 댐이 형성되었고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호수과의 이끼나 수초의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끼나 수초의 성장에 따라 호수와 폭포의 모양도 계속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호수가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쫙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높은 데는 해발 508m부터 해갖고 낮게는 해발 14m까지 이게 계단식으로 작고 크고 작고 크게 아주 예쁘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플리테비체도 전쟁의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991년 크로아티아가 유고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하자 무장 충돌이 벌어지는데 플리테비체의 피해 부활절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4년간의 전쟁 끝에 크로아티아가 플리테비체를 회복하면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은 옛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물 많다,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곳 경치가 매 순간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봄에 봄의 경치가 물 양도 많고 해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야, 폭포가 정말 세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어떻게 총을 겨눌 수 있었을까요? 제 몸과 마음이 무장 해제되는 느낌인데요. 아마 군인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을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나오고 있네요. 탐방로 끝에 있는 폭포입니다. 물안개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야. 높이 78m, 플리테비체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데요. 소리도 웅장합니다. It's beautiful and a bit like rain and to see so many different waterfalls is fantastic. Not just one, all the little waterfalls. And we love all the colors and everything. And for the children, spectacular. Because it's very unexpected in this area. And all of a sudden you just come and then there's these massive amounts of waterfalls in the middle of nowhere almost. You kind of wonder why they're here and not other places. 흐르는 물처럼 인간 역시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간. 전쟁보다는 평화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함께하길 플리테비체를 떠나며 기원해봅니다.